닭다리살 800g에 소금 1큰술을 넣어서 밑간을 해주세요. 밑간된 닭다리살에 팔팔 끓는 물을 부어서 1분 정도 놔두세요. 생닭으로 손질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손질이 되면서 빨리 손질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제 옮겨서 껍질과 비계를 떼어낼 거예요. 비계와 껍질을 떼어내니까 한 150g 줄어서 650g의 닭다리살이 되었어요. 고춧가루 다대기 만들어 놓은 양념을 3큰술 정도 넣어서 버무려 주세요. 고춧가루 다대기 양념된 닭다리살은 1시간 정도 재웠다가 요리하시면 더 좋아요. 감자, 호박, 고구마, 당근, 고춧가루 다대기 3큰술 정도, 육수 1스푼, 빨리 익지 않는 야채, 고기와 함께 익혀주세요. 오늘은 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 익지 않는 야채는 전자레인지에 10분 정도 돌리겠습니다. 이제 데피면서 먹을 프라이팬에 옮길 거예요. 다 익은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10분 정도 돌렸는데 이제 다 익은 것 같아요. 같이 넣을게요. 마지막으로 양배추를 넣어주고 고추도 좀 넣어주고 깻잎도 좀 넣어줄게요. 깻잎을 좋아하니까 깻잎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팽이버섯은 좀 많이 넣고 싶어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쳤어요. 또 몇 개 넣어줄 거예요.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 참깨도 한 스푼, 후추도 살짝만 넣어볼게요. 맛있어 보이죠? 이제 한번 뒤적거려서 살짝만 익혀가지고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집에 쑥갓이 있어서 쑥갓도 좀 몇 개 올릴까요? 완전 더 풍성해졌네요. 쑥갓을 올리니까. 사진도 찍겠습니다. 네! 좋아? 네! 그래? 오케이. 좀 맛있겠네요. 떡도 이 정도면 돼? 응. 오늘 야채가 많으니까 야채 위주로 먹어. 아빠는 어때? 맛이? 좋아? 뜨거워.